여러분 데이3 하러 이제 대회장에 왔는데 오 사람들 뒷모습이 비장해. 와 더 비장한 사람 여기. 잘할 수 있지? 그러냐? 네 잘해야지. 잘해야 된다. 자 이제 경기장 448번 블루 제 거 여기 있네요. 승리할 팀.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Let's go day 3. 예. 아 그리고 오늘 데이3 딱 이제 어제 엔트리가 마감돼서 8,963명 나와가지고 2,993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더머니는 15,000명 1,300등 붙어요. 아, 1,600명 정도 더 떨어져야 되나. 블라인드는 1,500. 저는 한 55BB 정도를 가지고 있는 13을 시작하자마자 블라인드가 올랐어요. 시작하자마자 급하는데 데이스를 첫 번째인데 반갑습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끝났는데 이제 침례식 하나요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들어가게 사람이 줄이 서 있네. 네, 이제 한국 선수인 우리 송대용 선수 만났습니다. 송대용 선수야 워낙 잘하니까 오늘 작전 뭐 없죠? 그냥 오늘만 살면 되죠? 일단 오늘은 오늘만 삽시다. 오늘만 사는 걸로? 내일은 내일 생각합시다. 아, 테이블에 착석했습니다. 11만 45BB 있네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핸들을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핸들 잘르나요? 자 이제 브레이크 17분 남았는데 저희 테이블이 또 깨지네요. 테이블이 사람들 다 전략을 파악해놨는데 시작이 11만으로 앉았는데 22만으로 운명은 실버로 가게 됐네요. 저 안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리 옮기자마자 먹었네요 칩을. 네. 자리 옮기자마자 한 두 판 있다가 에이스킹 UTG에서 들어왔는데 칩이 되게 적은 여자가 민레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뒤에서 갑자기 칩 리더가 콜드콜. 그래서 제가 에이스킹으로 55,000으로 쳤어요. 그래서 근데 여자가 죽고 나 여자가 셔버할 줄 알았는데 여자가 죽고 오리지널이 콜했는데 플랍이 그냥 에이스킹 3 뭐 이렇게 깔렸어요. 저 탑2 페어. 그래서 10에스를 하니까 죽더라고요. 배팅을 하니까 물어봤더니 퀸스였대요. 네. 저야 뭐 먹어서 좋아서 옮겨가지고 29만 치. 자 에버리지가 22만 정도 되는데 에버리지보다 높아졌어요. 자 여러분 송대웅 만났습니다. 브레이크에 만났어요. 첫 번째 브레이크 일단 성공. 어떻게 됐어요? 13,000 올렸어요. 13,000? 29만 만들었어요. 29만? 11만에서 두 번 만나면 100만이 하는 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아니 세 번. 아 근데 집 많이 올렸어. 네 많이 올렸어요. 저 아까 전에 그 에이스킹 그거를 좀 뽑거든요. 에이스킹 강하네요. 에이스킹. 아, 다시 자리에 브레이크 끝나고 착석했습니다. 지금 29만 6천이죠. 다음 블라인드가 2천 4천이니까 한 75BB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핸들을 스몰 블라인드로 시작합니다. 이제 디너 브레이크입니다. 70분. 와 근데 이번에 진짜 위험했어요. 제가 29만인가로 28만 정도로 시작했는데 그 핫존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뭐 킹퀸 같은 걸로 뭐 들어오고 뭐 자꾸 져가지고 한 21만까지 갔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스몰에 있는데 UTG에서 8만 누가 생잼을 치더라고. 8만으로 올인은. 근데 다 죽고 스몰에서 킹밖에 들어와서 제가 콜 받았죠. 에이스킹 나와. 근데 톤에 에이스 뜨네. 와. 그래가지고 거의 뭐 내려갔다가 다시 뭐 올리고 뭐 사부작 되다가 21만으로 브레이크 맞았습니다. 혹시나 이동하면 안 되죠? 네네. 자 여러분 레벨 14 지금 13분 남았는데 아까 21만으로 시작해서 뭐 정말 13만 7천이네요. 이게 142명 떨어진 인더머니인데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인더머니가 2천만 원짜리 인더머니가 15,000. 자 여러분 또 브레이크입니다. 이제
베이스리의 마지막 레벨. 보통 여기서 인더머니가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14만 칩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3천, 6천인데 홍삼을 왜 이때 되면 칩이 없을까. 양쪽에 칩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할 수가 없네. 와. 자 여러분 이제 베이스리 마지막 레벨이에요. 98명 남았습니다. 인더머까지 98명. 작전 없습니다. 뭐 칩만한 사람들 많아서 에어라인, 킹스, 에이스키 세 가지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야? 지금 인더머니 순간인가 지금? 4명 남았는데 4명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인더머니가 됩니다. 한 명 잘리니까 엄청 좋아해. 원 다운이라 그러니까. 와. 자 지금 여섯 테이블에서 올인콜이 나왔다고요. 지금 2명 남았는데 저희 테이블 바로 뒤에 지금 올인콜 나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올인 당근 사람이 칩이 많아. 25만 칩을 올인을 넣었어. 오케이 퀸. 와 이렇게 안 떨어지네. 4,800이야. 블라인드 업까지 올랐어 지금. 자 여러분 이번에는 다섯 테이블에서 올인콜이 나왔습니다. 제발 난리 났어. 오케이 한 명 들어왔어. 와 한 명 나왔습니다. 저기서도 떨어지면 인더머니 확정이야. 인더머니? 여러분 인더머니 했습니다. 경병이랑 인더머니 일단 했습니다. 지금 저보다 칩이 두 배 있어요 얘는. 저 15만 칩 있는데 애들이 얼타가지고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래서 저 3만씩 세 번 오픈했거든요. 저 에이스킹 폴드했어요. 에이스킹을 폴드했다고? 네. 90만 칩 있는 친구가 오픈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인 게 일단 데이포를 갖고 빅블라인드가 4,800으로 올랐는데 제가 딱 빅불 걸릴 때 데이포가 확정됐어요. 인더머니. 그래서 블라인드도 안 내고 내일은 거의 12BB로 해서 어쨌든 인더머니 메인 이벤트 했다는 게 정말 좋고 2,000만원짜리 인더머니잖아요. 15,000불이면 그래서 정말 나름 뿌듯하네요. 네 어쨌든 저는 오늘 밥을 먹고 자고 내일도 데이4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렛츠고. 자 얘들아 여로빠 갑자기 또 아침을 맞이하게 됐네. 이제는 거의 체력전입니다. 이제 데이4 칩이 얼마 있다고요? 12BB. 12BB? 야. 12B면 일단 다음 주 수요일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파이팅.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승 아니냐? 다음 주 수요일은 우승하고 파티하고 있는 거 아니야? 12B면 우승 칩 아니야? 그지 그지. 이제 블라인드 안 내면 12BB지. 12BB야? 네네. 뭐야? 어제 블라인드도 안 내고 끝냈잖아 어저께. 네 어저께 개꿀 블라인드 자리에서 바로 데이포 진출. 자 오늘은 오렌지 553번에 빅블라인드 안 걸리고 제가 지금 버튼 뽑았는데 버튼 죽였는데 버튼 4번입니다. 아닙니다. 와. 버튼 4번 몇 번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에스킹 만나네요. 아이스구 소리지었는데 CBB 밖에 없어가지고 넣습니다. 구간 안 뜨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인더머니 데이포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칩이 별로 없어가지고 빅불 한번 내고 되니까 6BB 정도 되더라. 그래가지고 블라인드도 한번 더 내면 버틸 수가 없어서 뭐 어쨌든 데이포 이제 오자마자 떨어졌는데 저는 뭐 더 올라가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이제 여기서 메인 이벤트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이벤트 표를 받았죠? 1179, 거의 한 9,000명 가까이 나와서 8,000명 넘게 나와서 15,000부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메인 이벤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만불짜리잖아요. 1,300만원짜리 참가비 지금 필드가 너무 좋다랑 할만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다음에 도전하라면 또 도전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들게 하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여롯바 데이4까지 하는 과정 영상을 찍었고, 이제 메인 이벤트 인더머니 했으니까 나머지 이벤트들 한 일주일, 베가스에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잘 해가지고 나머지에서도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인 이벤트 여롯바였습니다. 크리스 머니메이커가 있어. 와. What's up? WSOP. This is the bad line. Hey, but it's so happy when we get paid. WSOP의 거의 상징이죠. 메인 이벤트 챔피언이죠. 크리스 머니메이커. 2003. Say Korea fan. Korea fan. That's right. Say hi. Hi. I did. Korea fan. Hi. Hello. Yeah, nice to meet you. Good to meet you, brother. Every day, good enough. Okay. 자, 머니메이커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WSOP 메인 이벤트 상징이죠.